잘 잡히는데요? 아니 뭘 잘 잡혀라. 이제 두 마리 남았네. 처음으로 미소를 보인 강범선 씨. 어휴 크다. 한 2kg 500. 잇따라 끌려 올라오는 문어. 아유 그래 이제 구경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순식간에 다섯 마리의 문어가 잡혔다. 그의 얼굴에선 문어를 잡았다는 기쁨과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무사히 육지로 돌아온 강범선 씨. 생각보다 조금 잡았네. 이번엔 수협의 입찰을 부탁하는데 그가 잡은 문어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 어떠세요 기분이? 처음은 하나도 못 잡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기름값은 없네. 내일 또 나가실 거예요? 그렇죠 내일 또 나가요. 뭐 직업이거든요. 남 나간다 안 나갔어요. 일단 나가실 거예요? 네 무조건 나가실 거예요? 네 내일 나가요. 갈 때까지 가야죠. 최고 위에 올라가고 법에서 어긋나지 않을 만큼은 올라갈 겁니다. 팽팽한 남북 긴장감 속에 생계를 위해 작은 배에 몸을 싣는 어민들. 만선을 꿈꾸며 바다의 인생을 걸고 바다와 함께 울고 웃었던 이들은 오늘 가족 이 두 글자를 위해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저도 어장으로 향한다.